자, 노른자를 먼저 커튼지로 풀어주세요. 노른자가 다 풀리면은 설탕, 그리고 소금 넣고 섞어주세요. 노른자가 약간 미색이 돌면은 물을 넣고 저어주세요. 자, 식용유도 같이 넣어줍니다. 자, 머랭의 상태는 들어봤을 때 이렇게 끝에 부분이 살짝 휘어질 정도로 머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한 90%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90% 정도. 머랭을 2분의 1을 먼저 섞어주세요.
쉬폰 뽑은 맨 마지막에 머랭을 섞는 거고요. 머랭 2분의 1을 섞고 나서 나머지 2분의 1 머랭을 섞어줍니다. 나머지 머랭 2분의 1을 섞을 때에는 가볍게 섞어서 흰자가 완전히 섞이지 않고 살짝 보일 정도로만 섞어줘야 돼요. 반죽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살짝 리본 모양으로 떨어질 때까지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21컵 무게고요. 물 무게가 97g 나왔습니다. 48g 나왔습니다. 자, 시폰팬 4개를 준비하시고요. 시폰팬은 패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. 이렇게 들면 빠지니까요. 자, 스프레이로 물을 멀리서 뿌려주세요. 멀리서. 그래서 팬 면 바닥과 옆면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. 살짝 그래야만 나중에 제품이 나왔을 때 갈색 부분은 팬에 달라붙고 좀 연한 갈색 부분이 연한 갈색 부분으로 빵이 보이게 됩니다. 자, 팬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팬닝은 짤주머니에 담아서 짤 수도 있고요. 이런 작은 그릇을 준비해서 작은 그릇으로 담아가서 팬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옆면에 안 묻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반죽을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볍게 한번 충격하시고요. 굽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옆면을 손으로 살짝 눌러서 옆에 붙어 있는 시폰 케이크를 떨어뜨려 주세요. 그런 다음 엎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빠집니다.